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겁TV 정PD입니다. 지금 저는 양평을 또 취재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양평에 지난 5월 달에 천공이 출몰했다라는 제보에 따라서 천공의 발철취를 따라 이곳저곳을 취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벌써 저희 기자분께서 선취재를 통해서 어디 어디에 천공이 있었는지를 한 바퀴 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가볼 곳은 그 천공의 추종자들하고 양평의 유지들과 함께 약 20명 정도가 식사를 했다라는 그 H 갈비집이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거의 다 와갔고요. 제가 이제 도착을 하면 차에서 내려서 한번 그 갈비집을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뭘 모르겠네. 김건희 여사의 측근 천공 스님이라고 머리 기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 X갈비에 왔다라는데 일행하고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뭐본것 같아요. 지나가시면. 아, 지나가다가 봤습니까? 아, 그때 하얀 소복을 입고 왔습니까? 네, 하얀 한복. 아, 그리고 한 20명 정도 왔다라는데 일행. 뭐그 정도 된것 같아요. 아, 5월경이에요. 낮은 그게 맞기는 맞구나, 지나갔다는 얘기는. 네네네. 아, 보셨단 얘기죠, 천공을요. 그렇죠? 아, 머리 기대나시 하얗고 기신 분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커피 마시러 올게요. 네. 일단 오늘은 그 천공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제 양평에 와 있고요. 양평에 있는 한 갈비집, H 갈비집이란 곳에 천공이 지난 5월 달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갔다라는 이제 제보를 받고 취재를 오늘 했는데, 일단은 그 H 갈비집의 직원들이나 사장은 모두 다 이제 부인을 했고 함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가게의 사장님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천공이 왔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천공이 식사를 한건 좋아요. 뭐 양평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죠. 뭐 그거 갖고 뭐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왜 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와서 그 다음 행선지가 이제 땅을 보러 갔다라고 해서 그 땅이 어딘지를 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강력히 촉구한다. 양근리 주민 일동. 국민을 위해 다시 재기하라. 12만 양평 국민의 숙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양평은 내 고향 그 누구도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양평 국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 보시면, 예, 보십시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희귀한 국정농단의 힘, 뭐, 종점 변경 유일한 이유, 김건희 일가 땅. 예, 보십시오, 현수막. 고속도로 노선은 정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양평 국민들은 이 양평과 이 서울 고속도로가 정말 숙원 사업이었어요. 오랫동안. 원래 예정지인 그 두물머리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 두물머리 쪽으로 한번 오신 분들은,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 출발하면 2시간은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야 그 두물머리 쪽으로 원래 가야 나중에 춘천 그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자연스럽게 교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장모산 쪽으로 꺾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놓고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인형이 안 되고 민주당이 계속 땡깡을 피우면은 사업을 다 엎어버리겠다?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거야말로 땡깡이죠, 이거야말로.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